근데 이렇게 뭔가 여백이 네. 있는 이런 어쿠스틱한 게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네, 또 다른 그런 분위기가 되고, 노래도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쿠스틱을 계속 연장 한세 번, 세 곡, 네곡 해버리면은 네. 안 듣는다, 잘?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 항상 좋은 걸 껴야 돼, 맞죠? 맞죠? 예를 들면,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신나는 거? 조금 비트가 있는 거. 제 노래 중에. 뭐 보통 다들 뭐 대쉬 뭐 대쉬. 쌀쌀싸 뭐 맞아요. 4개의 캔디 이런 건 되게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그 입술을 주고라는 노래를 입술을 주고. 했었어요. 그 네. 노래로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게 이제 19세 판정을 받았다. 정말? 가사가 입술을 줬다 그래가지고 19세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한 달도 못 하고 한 2주인가? 아, 3주인가 그냥 하고 하다 못한 말아야 거야. 하다 되는구나.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가 약간 선정적이기는 해. 내가 생각해도. 아, 왜냐면 그래요? 입술을 줬어. 왜 줬냐면은 내 친구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머 내가 거기 넘어간 거야. 그래서 벌써 입술을 준 거야. 입술을 줬어.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유해해. 아, 내가 그래요? 생각해도. 19세 맞네요. 19세 맞아. 그래서 이 노래를 네. 활동을 많이 못한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 어쿠스틱 우리가 뭐 이제 경고를 이렇게 내볼 테니까요. 19세 19세 이하는 절대 이하는 보시면 안 네, 되고 청소하면 안 들으셔도 안 됩니다. 돼요. 이거는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주 아주 네. 파괴력이 나중에. 있는 노래니까 이건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가수 활동도 네. 하고 네. 인터넷 쇼핑몰의 사장님이고 네. 우리 카페까지도 또 네. 책까지도 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지식 받았죠. 아, 그랬어요? 하기사 정말 요즘에는 어떻게 책까지 낼 생각 너무 좀 근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현 씨가 너무 게으르는 것 같아요. 정현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진짜 뭘 많이 하긴 했네. 정말 너무 정말. 많이 많이 해요. 너무 이게요. 그 멋있어. 책이라는 게 완전 패시니스타의 이미지를 가지고 메이킹 스타일 365일. 맞아요, 조금 맞아요. 설명해줘요. 이게 무슨 그게 이제 스타일북이라며. 그 인터넷 쇼핑몰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옷을 많이 입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예쁜 옷하고 진짜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예쁜 옷하고는 그 사이에 차이가 약간 갭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지금 3년 넘게 하면서 그 갭을 줄이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딱 중간에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룩을 한번 제안을 해본 거예요. 그딱 중간. 내가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싶은데 넥라인 다르죠. 이 길이 다르죠. 나는 상체 살이 쪘는데 이걸 입었더니 더 뚱뚱해 보이죠.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걸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일상의 옷을 입을 때 뭔가에 조금 정말 노하우를 딱 이렇게 네. 그런 주면서 팁을 조금 알려드린다고 해야 되나? 그냥 하얀색 티를 입는데 근데 이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조금 더 해야, 업그레이드 돼 그래요. 보인다. 거기서 여자분들은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내가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지만 굉장히 네. 패셔너블하게 보이길 바라실 때는 스카프를 어떻게 착용해야 되고, 그냥 베이직한 그런 아이템으로 아, 저 제가 진짜 그런 걸 필요한 한번 책이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되게 사인해 주실 거죠? 그럼요. 이따가. 지금 여기서 바로? 아, 이것 때문에 앉아 계셨던 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것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래 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사인 받아도 돼요? 아, 그럼요. 아, 정연이한테 책을 또 사인. 아이고. 네, 진짜 지영 씨 이렇게까지 카페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 얘기를 되게 오랜만에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러게. 인터뷰인데 정말 그냥 인터뷰가 약간 핑계로 지영 얼굴도 씨랑 보고. 오랜만에 얘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았어요. 저도요, 저도요. 그래요. 백지영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고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반가웠어요. 오늘 급하게, 감사합니다. 급하게 네, 급하게 어떡해? 잘해줘서 연주 고마워요. 준비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슬퍼 돌지 말아요.
때 늦은